언젠가 한번 집에 불이 났는데 집에 배치해 두었던 소화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이 날 줄 알고 미리 예방해서 소화기까지 사두었는데 막상 소화기를 쓸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불이 타버렸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요즘 그 일산화탄소 경보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기는 샀지만은 그것을 작동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또 정말 큰 위험을 대처하지 못한 그런 미련한 일도 있기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제품이든지 사용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아무리 고가의 제품을 사더라도 사용설명서를 잘 읽는 것이 그리고 방법을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사용설명서대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면 제품의 AS나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은 찬물로 세척을 해야지 따뜻한 물로 세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따뜻한 물로 세척하면 더 잘 될 줄 알고 따뜻한 물로 세척했다가 이 고장이 나서 이 사용자의 실수로 애프터 서비스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아무리 고가의 제품이라도 사용 설명서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품뿐만이 그러겠습니까? 또 세상에는 많은 사용 설명서가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책을 보셨습니까? 남편 사용 설명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억울해서. 그랬더니 똑같은 저자가 아내 사용 설명서도 똑같은 책을 냈더라고요. 이 남편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 남편들을 부인이죠. 부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남편 사용 설명서를 읽어라 하는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에 대화 시간이 10분 미만이고 대화 빈도도 3회 미만인 사람은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야 된답니다. 아내는 하숙집 아줌마고 남편은 하숙생으로 퇴행하는 부부도 반드시 남편과 아내 사용설명서를 읽어야 된다. 남편보다 그냥 벽과 대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아내도 사용설명서를 읽어라. 하나님 말고는 내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내도 꼭 남편 사용설명서를 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뭐 이런 사용설명서뿐이겠습니까? 요즘은 또 내 몸 사용설명서 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소중한 시절 내 몸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야지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용설명서입니다. 인생이라는 사용설명서, 세상이라는 피조세계의 사용설명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 마음이나 영혼에 관한 사용설명서,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많은 사용설명서들, 뭐 남편에 대한, 또 부인에 대한, 가정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설명서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큰 뭐 큰 주제만 이렇게 막 좀 모호하고 애매한 엄청 큰 주제만 던져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런 말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경우에 사용설명서까지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런 부분을 바라보게 하거나 또 우리 삶이나 또 심지어는 말 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사용설명서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심지어는 베드로 사도 또한도 베드로 전서에서 같은 내용의 사용설명서를 쓰고 있죠. 그런데 어떤 진리, 어떤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의 사용설명서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관한 사용설명서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사랑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용설명서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본문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한 몸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부부도 한 몸이죠. 하나님께 한 몸이라고 그러셨죠. 한 몸. 가정도 한 몸이에요. 가족도 한 몸이에요. 교회도 한 몸이죠. 그래서 이런 한 몸에 관한 것들. 함께 먹고 자고 살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 한 몸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대상을 나누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악마는 절대 반박을 하지 않아요.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해. 너네 가족을 소중히 여기잖아. 소중히 여겨라 그런 거죠. 그런데 디테일, 더 깊숙한 세밀한 부분에서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묻기 시작하면서 악마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또 사랑 아닌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쉽게 일하는 방법도 여러분 디테일이 중요하죠. 세부 계획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중요한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가겠다는 세부 계획서, 심지어는 타임테이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일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요. 세 번째는 체크리스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마다 자기 자신 잊지 않게 뭔가를 체크하는 리스트. 그래서 세부 계획서, 그 다음에 타임테이블, 체크리스트 같은 이런 구체적인 내 비전에 대한 사용설명서, 내 꿈에 대한 사용설명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기업체를 들어가거나 또 어떤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직장이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이런 구체적인 사용설명서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세워져 있어야 실패를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방법이나 적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용설명서에 말한,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에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한 몸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 꿈에 대한, 내가 정말 한 몸이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내가 한 몸으로 이루어가고 한 몸으로 또 만들어갈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질적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한 몸인가에 대해서 이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 어떻게 한 몸입니까? 그 한 몸이란 개념이 내가 인정이 돼야지 아, 한 몸이구나 하고 한 몸을 이루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 한 몸이라는 거죠. 종과 상전이 한 몸이라는 개념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동체가 정말 한 몸인가? 왜 한 몸이야? 아니잖아요. 따로따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본질적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보자고 딱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일하신 분들이 나는 그 비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왜 일을 이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밑에 구체적인 방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 이 일이 정말 해야 되겠구나. 한 몸을,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고 가정을 한 몸으로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여름 명절에 온 가족이 당연히 모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모든 가족이 한 몸처럼 모여야 된다는 생각을 다 하시던가요? 예전에는 정말 죽고 살고 모였잖아요. 그죠? 저도 뭐 서울에 있을 때 12시간 그때는 기차를 타고 내려왔던, 순천까지 내려갔던 기억이 있죠.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명절이니까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무조건 모여야 된다는 당연하다. 그 생각을 당연하게 했기 때문에 모인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습니까? 한 몸이라도 꼭 모일 필요 있느냐? 내가 또 아니면 굳이 한 몸이느냐? 각자의 따로 사는 건데 이런 본질적인 것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사용설명은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본질에 대한 가치관 형성, 첫 번째는 아까 같이 한 몸인가에 대한 동의가 있느냐 중요하죠. 여러분 가족이 한 몸이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몸이시죠? 진짜 그렇습니까? 한 몸에 대한 동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한 몸인데 머리는 예수님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동의. 이게 참 중요하죠.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신앙이 하나인 거죠. 신앙이. 같은 가정이라도 신앙이 다른 경우에는 한 몸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한 몸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머리로부터 갈라진 지체, 머리가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한 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진짜 그 가정의 한 몸이 되는 건 부부도 마찬가지죠. 신앙에 대한 공통점이 다르다 그러면 같이 잠을 자도 같이 살아도 한 몸 아닌 겁니다.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생각은 사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한 몸의 범위가 뭐냐는 거죠. 한 몸의 범위. 우리 어디까지가 한 몸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이웃되고 싶은 사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네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네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한 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한 몸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신앙의 기준과 가치들이 우리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한 몸인가? 누구까지 한 몸인가? 우리가 한 몸이라면 머리는 뭔가? 머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몸이라고 말하는 직책과 사랑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안 느껴지더라도 나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한 몸이야 라고 말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동의함으로, 이 말씀에 동의한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한 몸이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는 한 몸이다. 예수가 머리는 한 몸이다.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한 몸이라는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라는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순종이 돼 안 되면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사랑이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한 몸이라는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영혼이 깨끗해야 돼. 다른 잡생각이 없고 예 맞습니다. 주님이 한 몸이라고 한 몸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한 몸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 사리사욕이랄지 다른 잡생각이 절대 들지 않는 영혼이 깨끗해진 상태, 그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우린 드디어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사랑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 베드로가 바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면 뜨겁게 사랑할지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서, 아까 목사님도 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들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행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도 무인가. 여러분 우리 교육자 목회자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한 몸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깨끗하지 못한 영혼으로 어떤 공동체도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에서 자신의 살리 사용만 유치하는 사람이지 결코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한 몸이라는 생각이, 그 생각을 우리가 공유하고 본질적으로 할 때에 자동적으로 가정이었든지 교회이든지 직장, 종과 상전의 관계든지 아 우리가 한 몸이니까 한 몸으로서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순종의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강론이죠. 강론에 보면 18절과 19절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죠.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거죠. 두 번째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절, 27절에는 부모와 자녀죠. 자, 부모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아비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직장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른 것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보다도 가정이라는 범위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가정이라는 범위를 넘어서는 게 참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부부 간의 관계,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한 몸이, 그죠? 가족은 한 몸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할 것이 없이 그냥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비전, 한 몸이라는 비전. 그런데 주인과 상전의 관계, 이게 조금 확대된, 가정을 넘어서 확대된 직장의 관계, 사회의 관계,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네 한 몸이라는 본질이 동의가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아주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너희가 한 몸이라는 이 카테고리, 한 몸이라는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에서 말했어. 그죠? 올해 구원의 즐거움을, 그죠?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구원의 사명을 차원합시다. 그런데 이게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믿기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딱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어디까지인가요? 아, 내 형제, 자매, 내 가정. 여기까지 멈춰버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한 몸이라는 게 거기까지는 거예요. 거기,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 직장에서, 아니면 내 사업장에서, 심지어는 더 정말 넓은 사람은 내가 아프리카인 온 세계 사람들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탁 뜬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선교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진심으로 하겠냔 말이에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한몸이라는 카테고리가 나는 어디에 딱 멈춰져 있냐는 거죠. 해라 그래서가 아니라 아, 난 한몸이구나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자동적으로 줍는 사람과 쓰레기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교회 여기저기 불이 켜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과 그거 보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뭔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그냥 보는 사람과 마음을 다해 보는 사람은 한 몸의 범위가 그냥 적나라하게 그 안에 규정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한 몸 지체를요, 범위를 확대하는 것, 교회 밖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사회 공동체로, 직장으로 확대시키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걸 확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희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너희만 한 몸이면 되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몸이 안 돼서 서로 싸우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한 몸이냐는 개념에 동일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한 몸이라는 개념이 교회 밖으로, 가정 밖으로 확대되고 있느냐에 대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좀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그냥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너희 가정이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좀 마음을 좀 넓히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너희들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몸의 범위, 공동체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공동체 범위는 한계가 있죠. 첫 번째는 지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한 몸이라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몸, 한 몸이라는 한계가 어디입니까? 어디까지일까요? 자, 교회 안에서만 딱 생각한다면, 교회로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 생각하겠죠. 그런데 교회 밖으로 생각한다면 나눔터랄지, 집수리랄지, 또 여러 가지 도시락 나눠주는 거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이 미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교회 안에만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만 잘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 저 문을 나가자마자 우리 한 몸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몸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얼굴이나 말투나 우리 삶의 물질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한 몸이라는 지리적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조금 좀 넓게 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운동장을 도는 거 하고 동네를 도는 거 하고 그다음에 광주 시를 도는 거 하고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지리적인 한계가 어딘가, 한 몸의 한계가 어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거나 범위가 작은 것은 뭐냐면 내 능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을. 아,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다는 거죠. 내가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여기까지다는 거죠. 내가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여기까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내 몸의 한계를 정하다 보니까 영원히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1년에 연봉 2천만 원에 있다가 갑자기 2억 됩니까? 안 되잖아요. 평생 해봐야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오늘은, 이번 주는 하루에 24시간을 사는데 다음 주는 48시간 씁니까? 아니잖아요. 가지기 자기 인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 한계를 딱 지워져버리면 영원토록 우리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는 넓어질 수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서 맴돌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내 능력의 한계는요, 믿음의 한계입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돕는데 시작은 제가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돕게 된다면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데 돈이 부족하지만 내가 종잣돈을 되겠습니다. 내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 큰 일을 하고 이 큰 몸에 한 몸의 범위를 확대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막 돈을 엄청나게 모으고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마중물로부터 작은 시작점으로부터 용기 있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죠. 결국은 그게 뭐냐면 결국은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믿음의 한계. 내가 믿음의 한계가 크면 클수록 내가 그 한계만큼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물질의 한계, 거기 안에 딱 지리적인 한계 매여 있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죠. 근데 이 믿음의 한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한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만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믿음의 한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가정이라 그래도 남편과 아내라 그래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크기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크기만큼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온 본문을 쓰면서요. 아내들아 복종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복종이나 순종의 말은요.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강력한 어투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주인과 종에게 종들에게 내 육신의 상주원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주인이 내 종들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요. 그 시제나 형태가 강력해요. 부모와 가정보다도 훨씬 강력한 어투의 단어와 강력한 동조, 명령형, 강제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나 가족 안에 있는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데요. 그 외에 한 몸의 범위를 넓히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그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 왜요? 우리 자신의 육신의 한계, 지리적인 한계, 믿음의 한계는요. 절대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한 몸의 범위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디까지 순종할 것이냐가 아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하님.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딱 스스로의 한계로 제한해버리면 거기까지인 거죠. 그런데 내가 말씀이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만큼의 범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범위고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범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복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똑같이 주어지는 한 세상에 그것이 목회든지 세상에서 어떤 직장 일이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이 행복이든지 여러분 어디까지 하고 싶으세요? 여기까지 됐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좀 높이고 한 몸의 영역을 조금 더 높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에 여러분 그거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넓히시면 놀랍게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23절과 24절이죠. 23절, 24절. 한번 보십시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용설명서는 이거 한 줄로 된다. 이 말이. 사용설명서 이거 한 줄로 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께 하듯 하라 하는 거.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어떤 사람에게 뭘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 하는 듯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오늘 18절, 20절, 22절, 24절, 4장 1절 전부 보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안에 주 안에서 주를 기쁘시감이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 대하든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디테일한 구체적인 모든 대상에도 주라는 말, 주 안에서 주 기쁨 딱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주 안에서 마땅하다 아내들 그렇죠? 20절 보세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 보십시오.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라. 23절 주께 하듯 하라. 24절에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4장 1절 하늘의 상전이다. 그
그렇죠. 모든 대상들에서 분명히 주, 죽게 하듯 하는 마음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뭐 여러 가지 예화를 듣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양과 염소를 딱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는 것이 뭐냐면 뭘 잘하고 안 잘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디테일은 뭐냐면 숨어있는 디테일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잘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가 굶주렸을 때 내가 안 먹여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안 입혀준다 그러죠. 예수님 언제 우리 오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였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했을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 보였다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 다 먹이고 입히고 잘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가 전혀 예수님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실수하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일맥상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님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우리 가족한테 예수님 오셨습니까? 몰라요.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이분의 뒤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그 옆에 사람이 대화한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라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의 상은 그리스도께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의 그 한계가 뭔지 아세요? 돌려받는 게 없는 거예요. 돌려받는 게. 내가 이만큼 뭘 했으면 돌려받아야 돼. 내가 교회에 뭔가 충성을 했으면 교회에서 돌려받아야 되지.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남편과 아내가 왜 싸워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당신은 이만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부모하고 자식과는 마찬가지예요. 주인과 종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받는 사람은 저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하늘에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죽게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막 쏟아붓고 교회에 쏟아붓고 가정에 쏟아붓고 내 자식에 내 몰랄까 이 가족에 다 쏟아붓어요. 직장에 쏟아붓어 그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못한다니 그게 네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냥 그거 쏟아붓지만 받는 것을 어디서 받아요? 하늘에서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마. 만약 이걸 돌려받는 구제가 된다 그러면 그건 넌 이 땅에서 그 상급은 끝이야. 그래서 그게 상급 하늘의 상급이 되려고 그러면 도저히 갚지 못할 사람. 도저히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의 10분의 1도 갚지 못할 사람에게 네가 베풀어라.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돌려준 거였기 때문에 그 상급을 어디서 받는다? 하늘에서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죠. 그죠? 내가 이렇게 되면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돕으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조금 능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쉽게 솔직히 말하면 헌금 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잘하는 저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역차별하고 있는지 몰라요. 혹시 그런 오해가 받을까 봐.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도울 때요. 능력이 있는 곳과 그래서 거래하면 안 됩니다. 관공서하고 거래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너에게 줬기 때문에 광고서 너희들 내놔라.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뭐냐면 교회 세상의 도움을 얻어서 세상의 어떤 공적인 도움을 얻어서 그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일들 그걸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하고 받으면 그들도 그만큼 요구를 우리한테 하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태주고 막 흘려줘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교회의 한몸이라는 영역이 넓어진 그게 부흥이에요. 성도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한몸이라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지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나 온 세계를 향해서 더 많은 선교를 한다 그게 우리 한몸의 영역 그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많이 돕게 된다 그러면 그게 진짜 부흥인 거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절히 아니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놓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조금 더 내놓을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래서 또 돌아온 것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부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디테일 몇 가지를 살펴보고, 첫 번째는 22절에 보면 성실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성실이 뭔지 아시죠? 여기 반대말이 뭐냐면 눈가림이죠. 눈가림. 그래서 우리가 눈가림으로 하는 거하고 성실함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 됐든 눈가림으로 하고 있는 건지 성실하고 있는 건지를 스스로 잘 알겠죠. 주님은 말씀하시죠. 외모를 보지 않는다. 25절을 보면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네 마음을 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 한 몸이 되는 기준은 내가 눈가림으로 하고 있는 건지, 역량은 적고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맡겨진 일에는 진심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큰 열매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심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자녀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다는 말은요, 무리한 요구로 자극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로.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잘 이해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자녀에게 무리하게 뭔가를 기준을 요구한다. 여러분, 그거 믿음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절대 친구들이나 세상을 보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부모가 자꾸 자녀들에게 막 믿음을 강요하니 전부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뜻은 뭐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로 자극하지 말라. 무리한 요구로 자극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수준을 잘 봐야 돼. 자녀의 마음의 크기와 그 역량을 보고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노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부모가요,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자신도 그랬으니까. 절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안 돼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잘 살펴봐야 돼. 배려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아까 눈가림이라는 말과 무리한 요구,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하늘의 상전이라는 세 번째 디테일이죠. 하늘의 상전이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세 번째 디테일.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 우리가 한몸이라는 본질을 통해서 사랑다운 사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눈가림 하지 말라. 성실한. 두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라. 무리한 요구를 나 자신에게 누구에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하늘의 상전을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매달 며칠이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사실 2022년 2월 2일이죠. 그래서 2자가 겹치죠. 2자가 여러분 연월일 그러면 8자리 아닙니까? 8자리 중에서 무려 6개가 2자죠. 참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날일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겹치는 말이 있어요. 다 겹치는 말. 지난주일에도 제가 15번 이상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그죠? 너희라는 말, 지금이라는 말. 그죠?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읽는 방법은 뭐냐면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겹치고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짧은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다른 말을 생각합니다. 아내 있으니까 남편하고, 주위 있으니까 종이 있고, 뭐 부모 있으니까 자녀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건 겹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근데 진짜 겹치는 말이 뭐예요? 주잖아요. 주. 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주님이시구나. 죽게 하다 하면 되겠구나. 주님이 나의 상전이시구나. 죽게 내 마음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 겹치는 말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크고 복을 받으려면, 이왕 사는 인생 좀 큰 복을 받고 살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 몸의 크기가 커져야 돼. 한 몸의 크기가. 그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내 한계 영역이 어디까지 넘어설 수 있는가? 내 믿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내 기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내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도 시도해봄이 우리 인생을 올 한 해 또 살아가는 재미와 또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조그만 교인들에게 내게 좀 아까 디테일이라고 그래서 작은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한 몸의 영역들을 좀 키워나가라. 그건 작은 골이 아니야. 작은 성도들이 아니야. 작은 교회가 아니야. 얼마든지 한 몸의 영역을 키워서 세상을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믿음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말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한 몸의 한계가 어딘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